고갯길 200. 10탑방인데 10티어가 3대씩 있는 10탑방. 근데 아군이 9티어가 하나 적어. 아군은 9티어 자주포가 아니라 8티어 로렉이 자주포. 일단 자주포 싸움은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고, 그 아군은 10티어 구축이 없지. 대신 10티어 중형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축지법. 이 가운데 넘어간 려고 했다가 다리로 꺾었어. 다리 쪽으로 가는 전략을 선택했고, 앞에 이수한데 다리 무시하고 지나가지.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 토토스 바이백 그리고 이3까지 다 스팟됐어. 전부 다 아래쪽 라인으로 달리고 있지. 이 앞에는 이수밖에 없지. 이수랑 숭늉 그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원래는 내가 여기 과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위쪽 라인 뚫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리 아래에 내려가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적들이 다 스팟이 된 거야. 그리고 방금은 역티 타임 준 거고. 나왔어. 역티 타임 줘가지고 이수 탄 튕긴 거지. 137호. 숭늉이나 147호는 뭐내 적수가 안 되지. 잡밥이지, 잡밥. 오, 18. 불났고. 불을 안 끄네. 개꿀. 근데 뒤에 T30이 백업이 왔어. T30 백업이 왔기 때문에 든든하지. 137로 죽이고. 숭늉 오니까 티타임을 줬는데 숭늉이 아군 T30을 죽였어. 내가 숭늉 죽여야지. 그러면 숭늉 죽이고 18. 18이니 도망갔어. 오싸이언? 아우, 민댐 떴어. 원래는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방금. 럭키 타임. 항상 상대방이 있을 만한 지역을 예상해서 차체를 틀어놓는 게 좋아. 티텐 역티타임 미리 주고 있는 거지. 상대방이 있을 만한 예상 지역에. 꼭 건물 끼고 티텐 역티타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월지에서도 티텐 역티타임을 잘만 하면은 상대방 탄을 씹을 수가 있어. 오사이언 나와서 오사이언 쪽으로 역티타임 준 거야. 방금은 숙산보다는 오사이언한테, 숙산은 써봤자 한발 쏘고 끝나잖아. 근데 오사이언은 클립 식전차라서 오사이언 쪽으로 역기 타임을 준 거야. 오사이언 잡았으니까 적 구축전차 뒤치기 하러 가고 있는 거고. 생각보다 아군들이 10티어 구축 2대 상대로 잘 싸우고 있어.
근데 내가 안 가도 될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백하는 거지, 적대적으로. 내가 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주포 죽이고, 적성까지 죽이고, 게임 셋, 6킬. 6248D로 6킬.